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미국의 CPI 경계감 속에서 오늘 양시장의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투시마카로 내 종목도 조금씩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화요일밖에 되진 않았는데 시장의 컨디션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좀 더 현명하게 내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이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보셔서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정답을 맞추신 분들, 히든 공략주의 기업명을 맞추시면 선물도 쏟아집니다. 많이 기업명도 맞춰보시고요. 종목 상담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CPI 발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 준비했고요. 그 다음으로 특징주로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세 번째로는 엔터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PI 경계감 속에 있는 시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피는 2600선이 깨지면서 오늘 약보합권, 코스닥은 900선이 붕괴된 채 1%대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뭐 현물 그리고 현물 시장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중장기 물가 하락 기조를 감안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의 경계점 속이 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슈퍼컴퓨터의 긍정 전망으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안에 여기 자율주행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KEC 1%대 보여주고 있고요. CTR 모빌리티도 오름세 안에서 뭐 카메라 모듈 살펴보시면 카메라 모듈도 역시나 좀 오름세가 나타난 종목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 관련주가 이렇게 지금 섹터로 묶여 있는데 강한 종목들은 확실히 강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은 역시 좀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최근 조정이 투심이 좀 위축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전지의 좀 하락의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웬일로 오랜만에 이렇게 방구 눕나 싶으실 텐데요. 하반기가 되면 뭐 이제 콘서트도 있고요. 또 이제 엔터주들 안에서는 새로운 또 신규 그룹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컴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SM에서는 NCT 127이 이제 또 정규 5집 컴백 일정이 다가오면서 주가에 선반영되는 움직임으로 오늘 2% 강세를 보여줬고요. 하이브는 뭐 BTS에서 V가 또 싱글 앨범을 내게 되면서 흐름 좋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올 신규 하반기에 베이비 몬스터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마찬가지 JYP 엔터 역시도 관련해서 새로운 또 그룹주들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엔터주들 하반기에 얼마나 큰 수확을 걷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을 마치고 개별적인 공시를 했던 종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B2N인데요. 장 마감 후에 운영자금 확보 등으로 인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확보했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B2N이 거의 10%대까지 껑충 뛰어올랐고요. 이원 컴포텍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채무 상환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같은 뭐 3자 배정 유상증자지만
있지만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오늘 거의 5%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들을 점검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는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제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갔나, 또 한 줄로 좀 얘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의 좀 한마디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보험 없이 가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입니다. 혹시 네. 보험은 언제 드시나요? 보험이요? 네. 저희 뭐 태아보험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쵸. 저는 또 이제 성인이 되면서 보험을 다시 재편했습니다. 사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할 네. 때 들어야지 좋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위험하기 직전에 드는 게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럼 시장에서 있는 보험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과연 인버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그렇게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채워넣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보면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없이 가는 시장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우리의 보험 설계사 제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종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 네. 같은 이슈는 무엇인가? 그럼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봐야지 보험인가? 여기에 대한 또 우리 궁금증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이제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체크하게 되면은 네. 딱 이 한 줄 요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신형 아이폰 이벤트 그리고 슬러시 치고 8월 CPI를 주목해라입니다. 자, 전날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자면 테슬라가 구원투수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 볼 것은 애플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그 출시됐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 정도 잡힐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네. 그다음에 CPI 지금 이제 8월달 CPI가 특히나 헤드라인 CPI 자체가 되게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CPI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아이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런지 혹은 다를 수 있는지 일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오자마자 말씀드렸던 지표 같은 경우에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 동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요거가 결국에 지금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때 제가 올 초 들어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인 자금 자체가 에너지 섹터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테크 주주에 대한 매수 네.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에너지 섹터들은 줄곧 타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테크 섹터들은 줄곧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 주식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둘 간의 괴리율을 좁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네.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의 보험은 에너지 섹터라고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지금 8월달 CPI, 8월달 CPI라고 하는데 이 CPI에 대한 예상치를 좀 우리가 뽑게 된다라면은 8월달 예상치 CPI 지치가
이거 빨간 색깔 네모칸 치인 거 보게 되면 0.6%입니다. 이게 네. MOM 기준인데 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 0.6에다가 11을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7.2가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의 CPI 자체가 네. 5%대, 6%대, 많으면 4%대까지 오면서 네. 이제 더 이상 CPI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 존재했었지만 네네. 지금 예상치가 0.6이라는 소리는 이게 결국엔 시장에서 야 다시 또 CPI가 올라가? 그러면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CPI가 어떤 품목들이 과연 많이 잡혀있길래 이렇게 예상치가 높게 잡혔을까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CPI를 우리 품목들을 쫙 살펴봤을 때 결국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음식, 주거비, 에너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많네요. 지금 8월달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얼마큼 올라갔길래 이렇게 지금 우려스러워하는 건가 이걸 제가 또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WTI 차트를 여러분 선물 차트를 좀 보게 될 경우에 보통 지금 이런 박스권을 그렸었거든요. 네. 이 빨간 색깔 선상에서 83불 정도에서 보통에는 76불 정도까지 박스권을 그렸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쵸. 강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다시 또 90불대까지 지금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었을까 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건데 과거에 약 1년 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그렸던 이유는 미국이 비축유를 풀겠다. 미국에서 원래 비축유를 좀 풀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원유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공급 요인을 조절하겠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비축유 관련된 겁니다. 미국의 비축유 보유량 관련된 건데 그렇죠. 과거에 대비해서 비축유를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존에 보유해야 되는 이제 최소치로 보여야 되는 양 정도 수준인데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비축유가 쭉 하락했죠. 그러네요. 하락하면서 유가에서 감산하는 치를 미국이 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디까지 내렸습니까? 원래 기존에 보유해야 되는 양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비축유를 더 이상 풀지 못하다 보니 전에 있었던 차트를 WTI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 자체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축유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차트를 다음 거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게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이 검은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WTI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에는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은 상품 선물들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역의관계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같이 가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 왜 그런 같이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원래는 미국이 과거에는 원유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였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원자재 수출 국가로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달러랑 지금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달러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를 우리가 이번 주 안에 증시를 보게 됐을 때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뭡니까? ECB에서 네.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는데 네. ECB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많이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또 누굽니까? 여기 이름 적혀있듯이 매크로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탑다운 형식을 보기 때문에 ECB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소리는 지금 ECB가 여러분들 물가 잡혔나요? 안 잡혔습니다. ECB의 물가는 지금 고공도로 높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조차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한다니.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금리를 동결할까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하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달러가 더욱더 강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은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보험은 단연코 유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기존의 테크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크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유 주가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보험을 우리가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시장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네. 보다가 기사를 보니까 네. 그래서 뭘 봐야 되나 했더니 여러분들 유가라고. 맞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도주랑 유망주 살펴볼 텐데 네. 주도주는 그럼 단연코
육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를 딱 집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제가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테마주 상에서 대장주였던 흥구석유가 네.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2등주 세트였던 유망주 섹터가 한국석유입니다. 종가 근처 기준 봤었을 때 2시 이후로부터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내일 모레 있을 이제 CPI 관련돼 가지고 우려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좀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이하죠? 차트를 봤었을 때 네.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는 9월 한 달 동안에 지금 9월 1일 딱 되자마자 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고가가 58%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른 종목들, 특히나 9월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2차전지 섹터랑 그렇죠. AI 섹터인데 그러면 2차전지 섹터는 한 번밖에 상승한 거 없이 지금 현재 13일 동안에 계속 하락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와 역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게 유가 섹터라는 겁니다. 2차전지는 하락하고 있고 에너지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 거. 제가 아까 첫 번째 자료에서 봤듯이 테크 종목들과 에너지 섹터들의 괴리를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거 되게 위험한 차트 아닙니까? 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그렇다는 것은 2차전지랑 반도체 섹터, AI, 로봇 섹터들이 하락하게 되면 될수록 에너지 섹터에 대한 자금 유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연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음봉 맞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 유가 관련된 섹터들은 오늘 장 마감까지도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이 상승 자체가 다른 이타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목들, 한국석유를 좀 더 보게 된다라면은 패턴을 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석유에 대한 패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한국석유에 대한 패턴 자체가 현재 지금 주봉상의 패턴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는데 자, 한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한국석유에 대한 패턴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자 보통에 제가 종목에 대한 패턴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하락한 폭 자 지금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한 거가 자체가 한국석유가 67%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인 추가 반등이 150% 정도 나왔습니다. 네. 1차 첫 번째로는 400%가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60% 정도의 하락분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분 자체가 다시 또 150% 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66% 정도 하락분 이후로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간의 패턴 자체가 현재 지금 보통 고점 대비 66%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저는 어지럽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변동성이 네. 글로벌적으로 자금 유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보험도 몸이 건강해지면은 해지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보험이 위험했을 때, 시장이 좀 더 위험했을 때 당장에 보험 가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되면은 빠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지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이 위험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의 편익과 편출을 우리가 하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탑다운 형식의 투자를 우리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항상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네. 자,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제프 전문가님과 아,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 시장의 이 기사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제프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QR코드 지금 갖다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종목 상담 이 안에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히든 공략 쭉 힌트 드릴 거예요. 정답 맞추시면 저희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무료 방송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사실 무료 방송의 주제는 또 제가 매크로 투자다 보니까 CPI에 대해서 안 말할 수가 없겠죠. 안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폭넓게 이해한다 했었을 때 지금 현재 CPI 반등에 대해서 CPI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준비를 우리가 거쳐야지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야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봐야 됐던 히든 공략주의 첫 번째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멘트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쉽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히든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험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고유가의 수혜, 중앙에 놓인 종목이다. 정중앙에 놓인 종목이고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힌트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중앙에 놓인 종목이에요. 유가 네. 섹터 그 종목명 아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카메라를 바로 셀카 찍지 마시고요. 여기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404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다가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그다음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마당발님 사연입니다. 영풍이에요. 57,800원에 7%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바로 네. 전문가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풍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어떤 주식을 봤었을 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보인다라는 것도 뜻을 낼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이 어느 정도 예상치 돼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영풍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거래량이 작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현재 지금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변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57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57만 원이 지금 현재 뭐 8월 달에 잡았는지 아니면 작년 2월 달에 잡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박스권 내로 지금 기고 있어요. 기고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준상에서는 만약에 시장에 지금 보험적으로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오고 애플도 만약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 종목들이 좀 차익실현이 나오게 되고 지수를 좀 더 하반 경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면은 그럼 영품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 자금으로서 같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연내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줄고 상승을 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점 맞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고점 대비 등락폭은 현재 78% 정도로 등락폭이 좀 큰 종목인데 현재 지금 4년 동안에 큰 등락폭 없이 옆으로 기어주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사실 지금 57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었을 때 매수했던 거로 보여지는데 1조 정도의 매수 충분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더 홀딩하신 다음에 만약에 본전에 오시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것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감축하셔가지고 아니면은 좀 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종목들에 대한 또 시선도 항상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어지는 호호부는 튜브님의 오이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15,718원이고요. 20% 비중인데요. 아니, 5G가 상승하는 날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5G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곱씹어 보게 된다면 사실 5G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스타링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를 덮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위성통신 자체를 되게 빠르게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G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지금 지역 내에서 통신망을 할 수 있는 수단인데 스타링크를 통해가지고 지구 내에서 인공위성을 통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5G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공위성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들이 수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후로는 5G가 안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지역 내에서 우리가 데이터 링크나 데이터 센터를 좀 더 건설하게 됐었을 때 5G에 대한 인프라 장비는 꼭,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싸웠을 때 지금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5G 섹터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도 마찬가지로 발벗고 뛰어나가면서 5G에 대한 수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등락폭 자체는 많이 약세적인 수준이에요. 고가 대비해서 이제 지금 80% 가까이 하락한 종목이고요.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는 밑에서부터 단기적으로 반등 자체가 되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10%가량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컴퓨터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났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마존도 상승이 났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지금 5G 섹터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000 단가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2만 원 이상까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볼만하다. 5G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엄지척 제이지님의 성우 테크론 살펴보겠습니다. 5,200원 10% 비중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우 테크론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성우 테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작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보통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을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봐야 된다. 현재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봤을 때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안 받는 종목일 수 있겠고요. 그럼 보통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와이드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봉과 월봉을 좀 더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긴 합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중인데 위아래 변폭성이 클 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성호테크론이 이전치에 반등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반등에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안 잡힌다면은 인덱스 자금에서 유효성이 되게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CPI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에 따라 가지고 인덱스 자금들에 대한 편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시장에 안 좋은 시나리오를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비중이 10%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에는 지금 현재 기준가에서 4,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곳이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당가가 5,200원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려는 것에 대한 베팅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4,000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고 4,000원 이하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없다.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거래량 없이 서서히 밀리게 된다면은 이전치에 있는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3,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4,000원이 이탈한 뒤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4,000원 이탈 뒤에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초록초록한 초록매실님 사연입니다. 하이로닉이에요. 8,370원이고요. 14% 비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이분은 뭐 이미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쵸. 좀 여유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평장가가 조금 안 되는데. 그렇죠. 항상 이제 항상 그 생각이죠. 제일 불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죠? 상승했을 때 제일 불안감을 가집니다.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왜요? 하락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언제 물타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상승했을 때의 불안감은 고점을 봤었기 때문에
때문에 내 수익률표와 그다음에 수익금을 봤었는데 점점 뺏어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오랫동안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하이롤릭을 봤었을 때 하이롤릭이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미용 관련돼가지고 의료기기와 미용 관련돼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6월달 이후로부터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이제 니즈가 많이 잡혀졌었고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의 오염수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인해가지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게 되고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매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특히나 코스메틱 업종과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과 관광 업종 쪽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이로닉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약세적인 움직임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현재 지금 어찌 보자면 고점 대비 조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평당가 기준으로 지금 8,300원 정도고 비중이 13% 정도라고 하시면은 조금 오랫동안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지금 현재 불안한 마음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평당가를 좀 지키거나 안전하게 좀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11,000원대를 좀 더 이탈했었을 때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고요. 만약에 11,000원대를 다시 또 버텨주고 상승한다 했을 때 평당가는 비록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중을 한 번 더 채워주면서 비중 조직 요소를 좀 더 우리가 트레이딩 요소로 바꿀 수 있게 결국에는 우상향할 때마다 보통 차트가 이렇게 줄곧 우상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이 지그재그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평당가에 대한 조절, 비중 관리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중을 잘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라이온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들고 있습니다. 14,590원이 평당가고요. 비중은 한 5%인데 제가요, 이거 지인 추천으로 샀어요. 네. 유유유. 분명히 유유라는 걸 봐도 네.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떡해요? 뭐, 라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아무리 내려오네요. 자, 지인이 알려줘서 샀으면 네. 말도 못해요. 아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대한전선 사실 저는 어떤 지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좋은 지인이라서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전선 관련주들이 좀 더 우리가 메리트 있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전선주가 사실상 글로벌적인 수출 요소 중에 좀 한 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차수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직설적으로 질문하게 된다라면은 그렇죠.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주요 섹터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였습니까? 로봇 섹터랑 AI 섹터였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인버스 상품들이 나오면서 지금 2차전지 AI 로봇 이 관련된 섹터들만이 지금 현재 위아래 번복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대한전선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전선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더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소외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봉상 기준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큰 폭의 상승한 이후로 현재 지금 그 가격대를 지금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4,000원대라고 하시면은 현재 지금 평당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중도 좀 작다 보니까 현재 지금 봤을 때는 12,000원대에서 만약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해준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00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시 또 15,000원 근처까지 튈 수 있기 때문에 평당가가 지금 현재 14,590원 정도라 하시면은 비중을 현재 지금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리면서 평당가를 낮춰가지고 15,000원대 썼을 때 이제 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또 18,000원, 20,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보여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15,000원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를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리하시더라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비중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부롱부롱 출발 닉네임이 좋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또 들고 계시네요. 네. 8,430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네. 제가 15,900원에 이걸 매도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훅 빠져서 네.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냥 훅 빠진 거죠. 네.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훅 무슨 빠져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오늘의 양봉 캔들, 음봉 캔들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중요해요. 네. 아시죠?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간 잘 갔다가 이렇게 잘 많이 빠진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네. 보통에 여러분들도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차트를 좀 더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팔아낸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는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전치에 대비해서 많이 샀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이 밀린 것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승했던 종목들 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보험 섹터를 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험 섹터가 결국에는 유가 관련된 섹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린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간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주요 수급 주체가 어찌 보자라면은 기관이거나 기관일 수 있습니다. 자,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건 이전치에 있었던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 그 개인들이 좀 매수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지금 현재 받다 보니까 현재 지금으로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저는 한 2거래일 뒤로 보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주봉 자체가 만약에 밀려가지고 12평선까지 밀리게 된다. 만약에 52평선을 제지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주요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9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정해줬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어찌 보자면 여러분들도 52주 신고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준치를 세워야 됩니다. 52평선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차익 실현하겠다. 아니면은 12평선을 지지하는 것까지 보고 지지를 못했을 경우에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비중을 좀 더 차익 실현하게 된 다음에는 아니면 비중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평단가를 높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 좀 더 기준치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요. 지금 노란뚜껑에 보니까 자두님께서 뭔가 전문가님 살 좀 일주일 만에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키밤님께서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있더니 이거 보더니 여기 네. 사진을 보고 너무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네. 쉐딩을 좀 했습니다. 쉐딩을 하셨나요? 네. 역시 화장의 힘은. 분장실에 가니까 살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분장의 힘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제프 전문가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 응원의 댓글들 올려주시면 제프 전문가님 힘 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프 전문가님의 이런 여러 가지 시향을 보는 능력을 보셨다면 이번엔 수익률의 능력을 보실 차례입니다. 얼마나 수익률들이 잘 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쇼미더스탁 시즌2 히든 공략주 탑5 중에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의 메디톡스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23.74%의 수익률이 나타났고요. 실리콘투는 지금 9%대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에 대한 힙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100% 제프를 이겨라! 이 코너의 또 소코너 명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자, 이거는 제프 전문가님이 네. 직접 지으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거를 또 지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사실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네. 사실 뭐 제 시장에 가장 큰 적은 저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경쟁자로 삼고 네.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 100%라는 기준점을 향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 100% 저를 이겨라 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관련돼가지고 더 좋은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저를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재미 속의 재미, 코너 속의 코너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사실 제프 전문가님이 출연해 주셨거든요. 이제 2주차인데 네. 100% 목표 수익률을 과연 언제 다 탈환하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메디톡스부터 네. 확인해 볼까요? 9월 6일 지난주인데 벌써 네. 뭐 23% 올랐으니까 네. 이거부터 갈게요. 사실 잘 올라갔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잘 때, 갔어요. 네. 그쵸? 저번 네. 말씀드렸을 때 톡스 보톡스 말고 메디톡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남죠. 그쵸? 네. 잘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톡스를 그때 당시 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사실 그 당시 때 로봇주랑 AI주가 되게 활용했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메디톡스를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 종목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그러면 AI 관련주랑 로봇 관련주들이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메디톡스를 좀 더 보시면서 바이오 시장 특히나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시장 영향도와
큰 관계가 없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득투수가 이제 지금 이전치 대비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쭉쭉쭉쭉 상승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지금이라도 외득투수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30만 원 정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메디토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입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AI 섹터랑 로봇 섹터, 그 비롯해서 테크 섹터들이 좀 하락하게 됐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체제로 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CPI 이후로 애플이 만약에 급반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AI 섹터들이랑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메디토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종목 비중들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또 AI 섹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들의 생각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섹터 자금들을 들고 있었다가 당분간적으로는 보험 섹터들 아니면 원유 섹터들이나 유가 섹터들을 좀 더 진입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편출과 편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자금들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메디토스 좀 차익 실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놔줄 때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 실리콘투 지금은 놔줄 때 아니죠? 실리콘2를 네. 보게 된다면 아까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좀 더 비슷한 의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가요? 그렇죠.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코스메틱 부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코스메틱 부류들이 오늘 좀 더 많이 약세가 되었습니다. 약세가 되었는데 반면에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코스메틱 업종들, 백화점 섹터들 그리고 의류 섹터들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방한 관련돼가지고 일본에 대한 오염수와 엮여가지고 같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시진핑이 이제 방안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뭐 어찌 보자면 시장에서 지금 고가 놀이라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더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보자면 타이밍이 조금 더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투자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전에 치의 기간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기간들이 좀 더 팔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더 매도를 많이 내었었고 매도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으로서는 차익 실현 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60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상향 중이다 보니까 60일 이평선이 이번에 만약에 깨지더라도 깨졌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보통에는 60일평선을 깬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은 바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치 있었던 고점 만 원을 못 넘고 9,700원에 대한 고점을 맞이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의 패턴을 움직이면서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만약에 신규 진입자 입장이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만약에 물 한번 타시면서 좀 더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바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는 좀 홀딩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리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고유가 수혜의 유가 섹터를 오늘 히든 공략주로 오늘 들고 오셨고 중앙에 네.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희의 쇼미더스탁의 힌트의 가장 큰 네. 여러분들 힌트는 이렇게 가운데에 보이죠. 쌍따옴표나 작은따옴표가 네. 있는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 주목하시면 네. 되는데 두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사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 첫 번째 힌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보통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 일단 지수가 불안할 때 지금 해지할 수 있는 섹터는 인버스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간 많이 갔던 섹터가 테크주였기 때문에 그간 약세였던 섹터인 에너지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불안정하다. 어찌 보자라면 테크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 말 뜻은 에너지 섹터들에 대한 유입이 될 수 있는 근거성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불안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섹터,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 가능 종목을 보라. 그런다면 그 종목의 이름을 알 것이다. 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인지 힌트 더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아까 들으셨죠. 중앙에 놓여 있는 종목이에요. 유가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지 가능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세 번째 힌트도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힌트 같은 게 너무 직접적입니다.
더 직접적이에요. 이것보다 직접적이에요? 이것보다 혹시나 첫 번째 힌트에서 네.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시고 두 번째 힌트 말하더라도 여러분 캐치를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힌트는 네. 더욱더 직접적인 힌트. 타 종목 대신 정중한, 정중한 집중공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 유가가 더 오른다라는데 포트의 중앙을 한번 배치해볼까라고 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아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섹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CPI 정도의 CPI에서 테크 종목들이 차익신이 분명 나왔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에너지 섹터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에너지 섹터들 우리가 보유하면서 보험을 좀 더 챙겨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 네.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노란톡방 볼까요? 마당발님이 중앙일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도 아니고 중앙. 맞습니다. 그리고 자두님은 중앙 앱 XBX, 뭔가 비밀스럽죠. 파이팅님은 중앙에너비스요. 마당발린 시장에 관심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저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셔. 인증샷도 난리 났고 살 빠졌다 멋있다. 네. 뭐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 네.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 이제 뒤로 가니까 중앙에너비스라고 모두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과연 이 종목의 정답이 맞다면 정중앙 외쳐주시 바랄게요. 맞나요? 정중앙.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맞추신 분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좀 더 봤었을 때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투자가 좀 뭐냐 이런 또 그래요.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큰 숲을 보면서 나뭇가지 바라보고 있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유입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보통 시장에서 경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제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해석했을 때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봐야지만 그 시장 내에서 종목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락폭이 심한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메이톡스 가지고 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자금 동향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크로 투자나 탑다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 주 때 교육을 했었잖아요. 네. 차트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차트 교육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다음 주 시장에 나왔을 다음 주 방송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네.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노란톡방에서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좀 더 궁금한 부분들 이런 걸 좀 더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은 그쵸.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강의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러니까 진짜 소통 방송입니다. 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저 이거 차트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강의 만들어주세요 하신다고 하면은 교수님처럼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강의 재료, 강의의 교육들을 다 만들어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 듣고 싶으신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강의 원하는 거 있으시면은 다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아마 반영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무료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밤인가요? 오늘 밤? 내일 밤입니다. 내일 CPI가 밤인가요? 내일 밤이고요. 사실 네. 오늘 밤 기준으로는 조금 더 잔잔하죠. 어찌 보자면은 전날에 테슬라가 좀 더 활성화됐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애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지금 일단 첫 번째 화두 CPI 바로 직전에 애플이 네. 나온다. 애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애플이 또 C타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형성들이 과거의 애플 생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진함들이 오히려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컨센서스가 높았을 경우에 만약에 이번 테슬라처럼 애플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시장도 CPI 걱정하지 마. 애플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좀 이따 무료 방송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를 제가 폭넓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밤 9시에 여러분들 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또 여러 가지 또 강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거시경제와 트렌드 동시 분석을 통한 고수익, 저손실 투자입니다. 주식 홈런왕 이창용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유념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